중에 하루는 꼭 여자 프로농구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주 소중한 여자 프로농구의 팬들인데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. 이 두 분이 어떤 분일지 지금부터 이양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참 반가운 얼굴들을 이곳 용인 체육관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먼저 민병헌 선수 어쩐 일이세요? 저기 정밀한 선수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응원차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아까 또 다른 선수도 열렬히 응원하고 계시던데. 네, 그 정밀한 선수가 지금 아파서 못 나오기 때문에 저 지금 오늘 박지수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. 네,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 박지수 선수를 응원해주고 계셨군요. 그럼 허경민 선수는 혹시 어느 팀 응원하러 오셨어요? KB 응원하러 왔고요. 개인적으로 강하정 선수와 또 정민호 선수를 알고 지내고 있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. 지금 야구 인터뷰하는 거 아니거든요. 지금 혹시 KB가 이길 것 같으세요? 네, 작년에도 보러 왔는데 후반전에 좀 역전돼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왜 본인이 긴장하시는지. 많이 없어서 좀 긴장됩니다. 네, 그리고 민병헌 선수는 저희 KBSN 스포츠 합의 판정에도 출연을 하셨잖아요. 녹화를 마쳤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FA에 대한 이야기겠죠.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에피소드 같은 거를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,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자 농구 응원 많이 하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민병헌 선수가 출전하는 합의 판정도 저희 KBSN 스포츠를 통해 11시부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삼성생명과 KB스타즈 경기 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중계석 받아주세요. 네, 두 분이 놀러 왔다가 갑자기 일한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예.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하시네요. 네, 그러니까 남은 이 후반 3, 4쿼터는 좀 편안하게 또 즐겁게 네네. 여자 농구 즐기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전반 분석을 해보죠. 45-26으로 KB스타즈가 앞선 가운데 마쳤고요. 리바운드는 이제 많은 차이가 아닌데 스코어 차이는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. 2점슛 성공률도 46%, 33% 삼성생명이고 석점도 4개 대 1개. 어시스트와 턴오버는 똑같은 개수를 기록을 했네요. 결국 또 이제 리바운드가 결국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차이로 점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네네. 네. 던진 횟수도 비슷하고요. 그러니까요. 결국 KB스타즈가 그 리드를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많은 점차로 전반을 마치게 됐습니다. 삼성생명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토마스는 꽁꽁 묶여있고 또 박하나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강하정이 또 심성에게 패스를 받아서 오늘 뭐 KB스타즈는 전반을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박하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. 그나마 박하나가 1쿼터에 9점을 기록했고 2쿼터에 2점, 현재까지 11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허용자 선수는 1미터에 득점이 있는데 지금 뭐 허용자 선수가 전반에만 7득점인데요. 사실 허용자 선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오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허용자 선수는 체력적으로나 뭐 뛰는 시간적으로나 득점을 이상한데 기대를 삼성에서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. 네. 이 선수가 중간중간에 어려울 때 고비를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 득점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부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예, 윤예빈 선수도 4분 42초 뛰면서 한 골, 2득점 있었고요. 김보미 선수의 석점, 그리고 심성현 선수의 석점이 이 쿼터에 터지면서 간격을 더 벌려놨습니다. 거기에 또 커리 선수가 골밑에서의 득점도 있었는데 15득점이나 1쿼터 때 올려주면서 쉽게 쉽게 가져가는 모습. 토마스가 지금 3득점이라는 게 삼성생명 팬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호흡이 맞지 않는 플레이도 KB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워낙 네. 공격력이 안 되는 삼성이라서 편하게 지금 KB가 득점을 하고 있는 듯으로 네. 보여줍니다. 과연 허경민 선수의 바람대로 KB스타즈가 오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이어드리죠.